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B라는 사람을 싫어할까? 그 사람한테 더 잘해서? 아니 그냥 좋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 넌 안 그래? 그래 그렇잖아. 네, 고민은? 그 저희 반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원이랑 안 좋아하는 직원이랑 좀 차별을 눈에 보이게 해요. 좋아하는 직원은 요만큼만 잘해도 엄청 칭찬하고 자기 눈에 별로 안 좋아하면은 요만큼만 잘못해도 엄청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반장님은 아니지만 다른 직원한테 그러니까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 저는 혼나고 옆에 직원은 안 혼나고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약간 내가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뻔히 제가 그래 쟤는 또 안 혼나겠지 또 제가 실수하면은 그래 제가 와가지고 나 혼내겠지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마음이 있어. 그게 왜곡된 에고의 눈이지. 내가 이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호의적이고 좋아하는 막 그럼 너 생각해봐.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거랑 길 가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아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네. 그거랑 같은 거야. 엄마 아빠가 좀 자랑하면 훨씬 잘하고 행복하고 막 네게 더 기쁘잖아. 네게 싫어하는 사람은 좀 잘했어도 그냥 그것도 꼴보기 싫어. 막 그게 에고의 마음이야.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그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네가 또 분별하면서 자때 왜 저래? 그러면 안 되지. 네.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대신에 네가 혼날 때 그때 네 마음을 봐. 네 버림받은 마음을 안 보려고 지금 밖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거든.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안 보려고 하니까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을 버리고 대신에 미움 쓰고 분별심 쓰는 거야. 가해자로. 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나를 혼내킬 때 내 버림받은 마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네 잘못이지? 이러면서 미움 쓰고 있는 거야 대신에 그러면 안 죽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가 그게 죽어야 돼 그게 그걸 인정해서 죽고 나면 안 혼나 버림받지 않아 네 버림받은 마음 죽으라고 자꾸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들어? 그리고 네 눈에는 어, 그 사람이 이렇게 집착하고 거부하면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 잘 봐라. 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B라는 사람을 싫어할까? 뭔가 A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서? 아니. 그냥 좋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 넌 안 그래? 그래요. 그렇잖아. 네. 그냥 그런 작용이야. 그게 나쁘다고 하거나 좋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 아니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이쁜 사람이 있고 엄마 죽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그치? 네. 그럼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야 돼. 그걸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자꾸 분별심이 계속 올라가요. 그냥 인정해야 돼. 사랑과 미움을 왜 분별해? 그냥 사랑이구나. 얘한테 미움이구나. 이래. 그냥 인정해야 돼. 그건 잘 들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너는 너도 모르게 완벽해. 그 사람도 그 자기도 모르게 완벽한 거야.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버릴 사람 버리고 안 버릴 사람 안 버리게 돼 있는 거야. 세상은 완벽해. 네가 분별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뭐 다 공평하게 좋아하고 다 공평하게 미워하고 안 그래. 그래서 지 눈이 안경이란 말 있지 그치? 그래서 누군가는 싫어해도 누군가는 또 좋아해 주잖아. 맞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 이 세상은 왜 꼭 내가 공평해야 돼? 불공평한 것 가운데 공평함이 있는 거야.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누군가 좋아해 주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누군가 싫어해 줘. 그러면서 공평하게 돌아가. 시시비비 하지 마. 밖을 보고 그냥 네 마음을 봐. 네 사랑이 올라와. 좋아하는 마음을 아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왔네? 싫어하는 마음을 아 거부하는 가해자네? 이렇게. 버림받아. 누가 널 싫어해. 그럼 쟤는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어 버림받았네? 그 마음 느끼고.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어 버림받은 거 보는 두려운 약자 올라왔네? 이렇게. 매 순간 마음 인정은 그거야. 알아차림이란 그거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근데 자꾸 분별심으로 가는 거야. 아까 X는 어때? 빼앗는 마음은 나쁘지? 하면서 분별을 해. 자기 속에 빼앗는 거 아이즈 올라오면 분별하고 남 보면서 미움 올라오면 그냥 미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이걸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인정이야. 그냥 순순히 네 올라오는 마음 인정하는 거. 분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보는 거. 그냥 봐. 네 올라오는 마음을. 알겠어? 네. 남을 쳐다보면서 시시비비하면 너는 공부 안 돼.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은 남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지 마음을 잘 봐야 돼. 남의 마음 보는 건 열등이가 하는 거야. 남 시비 분별하면서. 가해자가 하는 거야. 수치 주는 가해자가 마음을 분별하고 재단해. 틀린 마음 하나도 없어. 거부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는 마음도 죽이는 마음도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그건 옳고 그른 마음도 아니고 나쁜 마음 좋은 마음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야. 그냥 죽이는 마음 그냥 살리는 마음.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때야 되냐면 누가 뭘 누구를 살렸대. 그러면 나는 위슈에서 일반인의 관념에 맞춰서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행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안 그래. 그냥 살렸네? 살리는 마음이야 이 사람은. 왜 살리는 마음을 쓸까 그 사람은? 착해서? 아니. 누구한테 구함을 받았어 자기가. 그래서 구한 거야. 인연법에 따라서. 그러면 누구를 죽인 사람은 왜 그럴까? 과거에 조상이 죽임을 당한 거야. 그 후손이 내 조상이 죽임을 당한 그 후손을 죽인 거야. 인연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야.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현대인은 그걸 모르니까 인연법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했다 이건 선하다 악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위슈하다 보면 그게 다 사라질 거야. 죽이는 놈은 내 속에 죽임당한 놈이 있어서 죽이는 거야. 죽임당한 놈은 아니 혜라님 죽임당한 놈이 어떻게 살아있는 마음 속에 있습니까? 그건 내 조상 중에 죽임당한 그 마음이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 후손을 만나면 머리가 아니야. 잠재의식 그냥 알아봐. 그걸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구한테 죽임당할 때도 억울할 필요가 없어. 내 조상 중에 남의 조상을 죽였어. 그 후손이 날 죽이게 돼 있는 거야. 반드시 모든 게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시비비하는 마음 틀렸다 맞다 옳다 그러다 하는 그 마음이 이상한 가해자라는 걸 알아야 돼 너는. 알겠어? 그냥 네 마음만 보면 돼. 버림 너를 버렸어 어떤 사람이. 쟤 왜 나 버려? 이러면 벌써 시시비비하는 가해자지. 그냥 버림받은 마음 보는 거야. 네가 남을 버렸어. 너 안 만날래 딱 버렸어. 이때 너는 버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는 거야. 아 버렸구나?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고 나서 한 발 더 가서 그걸 분별하지 말란 말이야. 귀신같이 분별을 해? 너 왜 버렸어? 버리는 건 나쁜 거야. 뭘 나빠? 모든 마음은 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 알겠지?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 수치, 가해자가 엄청 나갈 거야. 근데 그 가해자에 끌려가 대부분. 수치 주면서 너 왜 버렸어? 이러거나 두려워. 사람들이 알면 너 수치당할 거야. 막 이렇게 되거나 가해자한테 자꾸 끌려간다. 그러지 말고 그냥 보라고 네 마음을. 알아듣니? 버림받은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안 보려고 계속 시비하는 거야. 밖을 보면서. 그리고 너도 절대로 버리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집착도 못 쓰게 하고 모든 마음을 분별하고 있어 너는.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프고 두려울 때. 아프고 두려울 때. 힘들 때. 미움받을 때. 미움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두렵고.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죽고 싶은. 죽고 싶은. 안 합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올라오는 마음을 올라오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배우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날마다 올라오는 날마다 올라오는 그
근심 걱정과 근심 걱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과 무력감과 절망감과 절망감과 두려움을 두려움을 죽고 싶은 마음을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몰라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을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을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두렵다고 버리고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주며 수치주며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올라오는 마음을 올라오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비분별하며 시비분별하며 나쁘다고 수치주고 나쁘다고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며 두렵다고 버리며 날마다 날마다 싸우면서 싸우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내가 거부한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거부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마음과 하나 되어 집착하는 가해자로 집착하는 가해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버림받은 버림받은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서 두려워서 날마다 고통 겪으며 날마다 고통 겪으며 절망감에 절망감에 죽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이 마음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올라올 때 네가 말할 수 없었어. 그치? 엄마 아빠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치? 되게 두려웠거든 그 마음이. 그거 두렵다고도 못하고 아프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두렵다고 버리고 살고 버림받은 마음 올라올 때 특히 어떻게 살지? 이렇게 돼.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마음을 인정해 줄수록 마음이 등대가 돼요. 그래서 인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한 사람일수록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 마음 올라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냥 인정하면 그 간단한 법칙을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른이 그러니까 맨날 분별하면서 버리고 그러니까 더 모르겠고 버림받은 마음 더 올라오고 그때마다 버리고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버림받은 마음 느끼면 너무 두렵고 이 마음 느꼈다가 진짜 그 무간지옥에서 고통에서 계속 진짜 버림받아서 죽을 때까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집부렸던 거야. 알겠어? 네. 그거를 안 느끼려고 그 버림받은 마음 보면 너무 두렵잖아. 그치? 두려워서 너 그거 맨날 버렸지. 그치? 고집부리고 이해 안 하고 그래갖고 네가 그 마음 볼까 봐 두려워서 맨날 미움 쓰고 또 하나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이 분별하는 애고는 왜 분별하는 줄 알아?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있잖아. 딱 버림받으면 바로 분별해. 그리고 남을 딱 버렸잖아. 여러분이 버리면 그 사람이 버림받은 마음 뜰 거 아니야. 그럼 머리를 몰라도 몸은 안다? 그럼 바로 두려워. 그치? 그럼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 안 느끼려고 바로 분별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그건 나쁘지? 쟤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또 쟤는 왜 저랬어? 이렇게. 바로 가해자가 되는 거야. 응? 마음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버림받은 마음 안 느끼려고.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마음 보는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버림받은 마음 안 보는 게 숙제예요. 애구들은. 그러니까 버림받은 마음 볼까 봐 두려워서 아니 내가 굿즈 팔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갖다가 파는 게 두려워서 덜덜덜 그거 이상한 거 알아야 돼. 아주 아주 애기 있지. 겁이 없고 맑은 애기 한 3, 4살짜리한테 굿즈 주면서 아가 이거 저기 팔아봐. 가서 돈 달라고 해. 이거를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안 무서워해.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이러고 막 가져가. 잘 팔아주지 사람들. 두려움 없으니까. 버림받은 마음이 그게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 버림받아보고 그 두려움을 알아. 어른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그 뭐 물건 하나 파는 거, 어? 그것도 두려우니. 그치, 그치? 네 버림받은 마음 안 보려고. 평생을 고집부리면서 살아서 네가 어떻게 됐냐면, 버림받은 마음 안 보려고 두려움에 살다가, 또 한 번 버림받으면 막 그 가해자가 돼갖고 막 그렇게 분별하고 수치 주고 계속 괴로움으로 막 학대하면서 살다가, 또 버림 안 받으려고, 절대 안 받으려고 고집부리니까 확 살지도 못해, 제대로. 그치? 나는 날마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안 사는 것도 아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버림받은 마음 그냥 확 느끼고 그거 보는 두려움. 엄청 두려움 느끼고 수치 느끼고 이 수밖에 없지, 그치? 평생을 그거 안 보려고 고집부리면서 분별심으로 살았네. 옳다 그러다 안 느끼려고. 옳다 그러다 할 필요가 없어. 그게 교만함이에요. 이 우주는 완벽해.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방탄하려고 하는 거야. 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버림받은 마음 안 보려고. 알겠어? 그 여러분이 마음 인정할 때 그냥 쿨하게 내 마음 인정하면 되는데 이 마음 인정하면서 바로 분별심 들어가고 이거 안 보려고 계속 옳다 그러다 막 이러면서 끝내는 뭐 안 보려고 해? 버림받은 거 안 보려고. 버림받은 거 보고 싶어. 그거 보면 너무 무섭고. 근데 이제는 가짜인 거 내가 얘기해줬다잉? 느끼면 되는 거? 예전에는 이거 뭐 이게 진짜 같으니까 여기 휩쓸리고 이거 가짜라고 얘기도 누가 안 해주고 너무 힘들면 와서 풀면 되는데, 그치? 그게 줄어들어. 이게 버림받은 마음이 작아야 네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야. 용감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데서 막 뭐 팔기도 하고 회사 가서도 할 말 다 하고 미움받아도 막 얘기하고 막. 버림받은 마음을 많이 인정하고 느낄수록 두려움도 사라져. 버림받은 마음 볼까 봐 두려운 거야, 항상.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버림받은 마음이야. 죽는 마음, 죽음? 죽음보다 더 무서워. 버림받는 게. 이순신 장군, 선조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죽었어. 그냥 죽어버린겨. 죽음은 안 무서워. 사육신, 생육신? 후손에게 버림받을까 봐, 역적이라고 버림받을까 봐 그냥 차라리 사육신 했잖아. 버림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고를 느끼는 거는 막 살이 떨려. 잠이 안 오고 막 진짜 막 엄청 무서울 거야. 그게 죽는데 시간이 그렇게 10년, 20년 걸리는 거야. 죽음은 그냥 뭐 바로 죽을 수 있지만 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이 애고, 버림받은 마음, 요 애고 죽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그걸 안 느끼려고 하니까. 두려움 느껴지지? 네가 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들었던 거. 엄마 아빠가 뭔가 얼굴이 어둡고 두려울 때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이러면서 네 마음을 받아주고 그러면 네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이런 마음 올라오면 이해해주고 그걸 알려주면 너는 네 두려움 올라올 때 네가 네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이걸 배웠어. 스스로 셀프로 자기 마음 이해해주는 걸 배웠을 거야, 부모를 통해서. 근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부모들은 그걸 안 해주거든. 관심도 없어. 그걸 말해도 안 들어주는 수도 많고 말할 생각도 못해. 엄마 아빠가 다 마음 버리고 사니까. 그치? 그 네가 엄청 무서웠던 거야. 네가 네 마음을 다 올리는 마음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 분별하면서 버려. 그거 나쁘지? 이래. 그 남이 마음을 일으킬 때도 그거 나쁘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버림받은 마음 안 보려고. 기꺼이 보려고 인정하면서 네가 어떤 마음을 써도 이해해줘야 돼. 알았어? 너는 완벽한 거야. 네가 미워해도 완벽한 거.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우주 안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해. 자기와 남한테. 그게 바로 가해자이고 그게 잘못된 고집이고 그게 죽어야 될 애고란 말이야. 여러분과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내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부처라는 걸 아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날마다 시시비비. 혜련님 왜 그래요? 왜 나 사랑 안 줘? 막 이러고 옆에 사람은 쟤는 왜 저렇게 미워해? 그리고 막 왜 쟤는 빵을 갖다 고기가 사다? 지마고 있어, 지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이제 빵 먹고 싶어서 사달라고 해놓고 또 자기한테 이러겠지. 너는 뭐 그렇게 싸가지 없게 빵 사달라 했어? 또 자기한테도 그래. 그거 내 마음인데? 이해돼요? 그 가해자를 알게 되는 거야. 거기에 자꾸 쓸리는데 자꾸 수행 와서 보면서 안 쓸려. 이제 버림받은 마음 많이 버리면. 알겠지? 네. 용감해져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